세욱도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놀랄만한 신박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 나는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공이 왼쪽으로 당겨지고,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은 도로 사이클도 있지만 경기장에서 타는 벨로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벨로드롬은 이 육상 경기장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렇죠? 이 경사가 왜 져 있냐면, 전체적으로 달리기야 직선으로 뛰다가 곡선 뛰지만 사이클은 워낙 속도가 빨라서 직선 구간에서 곡선으로 들어가는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거의 타원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그 직접 운용하는 선수들이 기울이면서 타면 이 기록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벨로드롬은 강제로 경사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줬다는 건 우리가 원심과 구심이 있는데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려서 기본적으로 서 있으면 왼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여기에다 벽을 설치해가 탕탕탕탕탕탕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운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페이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가기, 아 왜 오른쪽으로 가지? 직선 했는데 다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똑바로 가면, 그래 어 근데 그림자가 또 오른쪽으로 가네. 다시 여기서 똑바로 어 완전 오른쪽으로 가네. 왜 오른쪽으로 가죠? 전 직선 운동을 하는데. 골프 스윙에는 직선 구간이 단 한 구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멈춰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똑바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는, 여기에서 이 클럽이 직선으로 나와서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딱 스퀘어가 되는 게 맞겠지만, 이 녀석은 계속 공으로부터 공이 이렇게 곡선으로 돌고 있는 원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똑바로 놓잖아요. 그럼 공은 다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공을 데리고 돌죠. 데리고 돌 때 보면 이렇게 마주 볼 때 제 클럽 페이스가 어디 보고 있어요? 제 몸쪽을 봐야, 클럽 페이스가 제 몸쪽을 봐야 이 공을 제가 품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운동이 시작되면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직선으로 치려고 하는 노력은 똑바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은 밖으로 빠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보세요. 지금 거의 제 몸쪽으로 데리고 돌고 있죠. 몸쪽, 오, 클럽페이스가 제 몸을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쪽에 갈 때 이걸 갖다 확 열면 똑바로 전 스퀘어로 놓으면 공이 빠져나가요. 즉 여러분이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든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분명히 똑바로 치면 똑바로 나가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똑바로 친다고 하면 공은 무조건 우측으로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럽페이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벨로드롬의 경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헤드 스피드가 빠르면 공이 우측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하겠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여러분들은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토 부분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강제로 벨로드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튀어나가려는 공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그냥 일반 스피드인데 우측으로 날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클럽 페이스를 요만큼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완전히 너무 다치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값을 스퀘어로 놓으면 여러분이 공을 마음대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자로 두면 힘들고 공이 맞는 순간에는 일자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엄청 빠른 속도에서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일자로 맞춰서 보내려는 것보다 약간 토 부분이 안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살짝 감기더라도 공을 내가 주도적으로 왼쪽으로 당길 수 있는 이 벨로드롬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이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막았더니 드로우가 나네. 이 정도 막았더니 훅이 나네. 그러면 여러분이 똑바로 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덜 막는 걸로 가게 되면 공 보세요. 그냥 저는 똑바로 친다고 스퀘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또 당장 우측으로 살짝 밀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여러분 스윙 스피드와 스윙 궤도 제가 그건 다 모르잖아, 직접 안 봐서. 그런 분들은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이 토 부분, 힐,
클럽페이스가 있으면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시던데 당연히 몰라도 돼요. 뒤에 뒤꿈치 힐 앞부분을 토우라고 하는데 토우 부분을 약간 넣는 걸로 해서 공을 다루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퀘어로 때리는 건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토우 부분으로 약간 막아서 들어왔더니 공이 왼쪽으로 돌더라. 어? 그래? 그런데 토우 부분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왔더니 왼쪽으로 도는 게 좋아서 나는 이 구질이 좋아서 그냥 차라리 토우를 막고 우측으로 쳐서 공을 돌아 들어오게 하는 푸시도를 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 이 토우 부분을 너무 많이 닫았더니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아, 토우를 조금 덜 닫고 셋업할 때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덜 닫고 가면 아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구나 해서 이 기울기를 늘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지금 착각은 뭐냐면 원심력이라는 거 내가 눈 앞에서 보니까 내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병막이라는 거 그리고 기울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은 토우 부분이 약간 닫힌 상태에서 계속 볼을 때리면서 내 주도적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거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세팅을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골프를 그나마 쉽게 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고정형으로 올라갈 거냐 가변형으로 올라갈 거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